다양한 분야의 기업 대표들을 만나서 확인해보는 CEO 리포트 시간인데요. 문다혜 기자가 강서구에 위치한 메이필드 호텔 김영문 대표를 만났습니다. 울창한 숲이 우거진 이곳은 어딜까요? 바로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메이필드 호텔입니다. 코로나19로 호텔 업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은 가운데 재벌 호텔과 글로벌 체인 호텔을 제외하고 독자적인 5성 호텔로 유일하게 살아남은 곳인데요. 오늘은 메이필드의 김영문 대표님 만나서 호텔의 전략과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메이필드 호텔 김영문입니다. 저희 호텔은 보시다시피 3만 평의 대지 위에 도심 속 자연의 속에 있는 호텔입니다. 메이필드 호텔은 과수원 부지에 세운 호텔로 올해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코로나19로 호텔 업계가 어려움을 겪을 당시 자연이 주는 행복이라는 슬로건을 앞세워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면서 팬데믹 한파를 이겨냈습니다. 저희도 당연히 힘들었고 어려웠지만 어쨌든 넓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에 특화된 호텔로 자리 잡을 수 있었고요. 향후에는 저희가 또 그 자체적으로 추가로 그 스마트팜을 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메이필드를 표현하는 하나는 한국적. 서양에서 시작한 호텔 문화를 우리식으로 우리답게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호텔 부지 한가운데 한옥이 들어선 것도 경쟁 호텔들이 한식을 접는 가운데 한식당을 두 개나 핵심 경쟁력으로 키워나가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K호텔 DNA는 호텔의 시작이 한식당 낙원 가든이란 점에서부터 드러납니다. 저희는 한식당에 굉장히 특화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호텔들이 한국에 있는 호텔이지만 한식당을 없애거나 추가로 출점하는 곳이 굉장히 없어서 저희는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메이필드는 K호텔 비즈니스 모델로 글로벌 호텔 시장 격전지에 뛰어듭니다. 첫 번째 진출지는 미국의 애틀란타, 타깃은 우리 동포. 우리의 특화된 돌잔치, 결혼식, 그런 뭐 환갑, 진갑, 구순의 잔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리움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미국에 있는 호텔들이 제대로 반영을 해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진심 어린 맛과 멋과 서비스를 가지고 진출을 하면 해외에서도 굉장히 우리만의 K호텔의 경쟁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 문화를 기반으로 하되 글로벌 트렌드에 발맞추기 위해 호텔은 아트 특화도 전략으로 내세웠습니다. 최근 제2의 앤디 워홀로 불리는 필립 콜버트전을 유치할 수 있었던 것도 그간 아트 부분에서 쌓아온 역량 덕분입니다. 궁극적으로 김영문 대표가 추구하는 호텔이란 무엇일까? 결국에는 사실 호텔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들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는 플랫폼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호텔이 단순히 자고 먹는 공간 그리고 잠깐 왔다 가는 공간이 아니라 오셔서 정말 좋은 추억을 만드는 공간. 메이필드가 추구하는 목표는 평생의 추억을 만드는 호텔입니다. 처음에 만난 남녀가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자식들을 데려오고 그 자식들이 또 대를 이어서 저희 호텔을 이용해 주시는 그런 어떤 라이프 스타일 호텔이 저희가 추구하는 바고 저희 이델리TV 문다혜입니다.